내일의 조국을 도맡을 학도들은 이번 가을에도 다채로운 과외 행사로서 한층 공부의 보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덕성여자고등학교에서는 이번에 이론보다도 실제 사회생활에 맞는 향토학교의 연구 발표회를 열고 그동안 각 과목별로 학생들이 조사 수집한 향토 교육의 자료를 공개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편 국민 개창운동이 널리 펼쳐지고 있는 이때 서울 3.1당에서는 전국 학생 합창제가 베풀어져 서울 덕수국민학교를 비롯한 10여 개 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이 참가했는데 저마다의 노래소리가 하나로 조화되어 힘차고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또한 진명여자고등학교에서는 무용발표회를 열어 평소에 배우고 닦은 춤솜씨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생들이 참가한 모던 발레의 아름다운 율동이 관중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